안녕하세요. 개발자의 품격, 승원고입니다. 벌써 2020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곧 새해 2021년이 시작될 텐데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또 새마음 새뜻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프로그래밍 언어, IT 기술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준비 중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의 품격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슬기로운 방학 생활, 웹개발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그램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학원도 다니고 많은 유료 강좌도 듣고 있지만 프로그램 실력이 늘지 않고 있지 않나요? 분명 내가 배우고 익힌 기술인데 막상 적용하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그런 경험을 아마 가지셨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물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림 퍼즐 조각 맞춰보신 적 있죠? 보통 500픽스 혹은 1000픽스 그림 퍼즐을 맞추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 퍼즐을 맞출 때 어떻게 하나요? 퍼즐 조각을 먼저 보나요? 아니면 내가 맞춰야 할 전체 그림을 먼저 보나요? 네. 당연히 그림을 먼저 보죠. 아마 여러분이 그림 퍼즐을 구매하실 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림에 대한 퍼즐을 구매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분이 선택한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퍼즐을 맞추기 전에 한번더 여러분이 선택한 그림을 주의 깊게 볼 거예요. 그리고 정하겠죠? 아, 이 부분부터 맞춰야겠다. 이쪽 부분부터 맞춰야 되겠다. 라고 특정 부분을 정하고 그 그림 안에 있는 퍼즐 조각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특별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동이죠. 그 누구도 그림 퍼즐을 맞출 때 퍼즐 조각을 먼저 보지는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IT 기술은 결국 목표로 하는 특정 시스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는 모든 교육에서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퍼즐 조각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만 배운다는 거죠. 무엇을 만들지 뚜렷한 목표도 없고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조각만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HTML도 배웠고 자바스크립트도 배웠고 파이썬도 배웠고 뷰 리액트도 배웠고 데이터베이스도 배웠는데 정작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각각의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서 만들어야 할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문법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막상 그런 문법들, 그런 함수들 어떤 곳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마 모를 거예요. 프로그램 언어를 기능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 언어를 용도에 대입해서 배워야 이해가 더 빨리 되고 그 쓰임새를 알수 있는데 모든 교육이 기능 위주죠.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좋은 건 프로젝트 베이스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정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각각의 기술에는 어떤 부분을 배우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사실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두가 길었는데 개발자 품격에서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프로젝트, 즉 애플리케이션 베이스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정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것부터 개발까지 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한 강의 영상도 나갈 거고요. 줌을 통해서 개발자 품격을 구독하고 계신 한 100분 정도를 초대를 해서 같이 줌으로도
특정 부분을 같이 해서 서로 같이 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참여해서 완성하는 그것을 2021년 새해 방학 기간 동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개발자의 품격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방학 생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조만간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지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